우리 애 좀 살려줘. 아, 그러면 뭐 단어 이런 건데 문장이군요. 우리 애 좀 살려줘. 오, 조금 섬뜩하다 근데. 귀신이 애를 괴롭히나요? 오! 원한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은호 씨는요, 여름방학만 되면 이제 거제도에서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놀곤 했대요. 거제도. 근데 이 할머니네 집에서는 꼭 하나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바로 집에 혼자 절대 잊지 말 것. 무슨 저런 규칙이 집에 혼자 있는 줄 알았나? 할머니는 10분, 뭐 15분씩 볼일을 보러 갈 때도 은호 씨를 절대 혼자 두질 않고 데리고 가시거나 옆집에 맡기곤 하셨대요. 처음에는 손자가 걱정이 돼서 그런가 싶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벌써 무섭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옆집에 맡겨진 은호 씨가 친구랑 잘 놀다가 싸운 거예요. 아, 나 집에 갈 거야! 이러고는 그냥 휙!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와서 이제 뭐 만화책도 보고 그림도 뭐 그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스르륵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우리 은호 여 있나? 지금 집에 혼자 있나? 외할머니가 볼일을 마치고 옆집에 갔다가 은호 씨가 없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집으로 뛰어오신 거죠. 아이고, 니 와 혼자 있노? 집에 아 혼자 있으면 귀신이 잡으러 오는 거 모르나? 인자하시던 할머니가 그날 정말 세상 무서운 얼굴로 은호 씨 엉덩이를 팡팡 때리더래요. 근데 은호 씨는 사실 억울하잖아요.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얌전히 잘 놀고 있었는데 그날 밤까지도 은호 씨가 서러워서 할머니한테 등을 돌리고 씩씩대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할미가 미안하대. 이거 미안하다.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대요. 이제부터는 할머니 시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손자한테 얘기를 해주는군요. 옛날에 할미가 시집을 와서 너네 엄마를 낳았을 때 59년 6월쯤이니까 딱 그때 있었던 일이야. 딸을 낳았다고 이제 새끼줄에 솔가지랑 숯을 엮어서 대운이 이렇게 금줄도 널어놨지. 외할아버지도 그 무뚝뚝한 양반이 입이 막 귀에 걸려서 그 큰 덩치로 날 업고 막 안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들고 댕겼던 그때였어. 다음 날 저녁에 밴딜 나갈 때도 그물 있지. 그물을 가뿐하게 이렇게 들쳐매고 내가 금방 다녀올 테니까 문 단디 닫고 애랑 잘 있어. 응? 알았지? 아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일을 하러 갔어. 그렇게 서방을 일을 보내고 나도 고단해서 애기 재우고 한숨 같이 자야겠다 하고선 옆에 이렇게 누웠는데 잠결에 무슨 웅웅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여기 냄새 난다. 응? 이 집이지? 어? 이 집에서 나는 냄새지? 귀신이야. 꼭 여러 명이 수근수근수근수근 수근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순간 벼락 맞은 것처럼 잠에서 깼어. 애가 이제 깰까 봐 조심조심 일어나서 안방문을 이렇게 열어봤지. 근데 옛날 집이니까 안방문을 열면 마당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집이잖아. 이렇게 보니까 담장 너머에 뭐가 이 검은 그림자가 어물쩍어물쩍 되는 것 같긴 한데 워낙 어두우니까 잘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냅다 소리를 질렀지 그냥. 누가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날리고. 그랬더니 담장 저편에서
뭔가 흩어지는 듯한. 어, 누가 있어. 소리가 나네.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야. 마을 애들이 깐난쟁이가 궁금해서 구경하러 왔나? 그러려니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 누가 있는 것 같아. 한 명이 아니야. 대화를 했어, 대화를. 여러 명이 숨죽이고 내가 뭐 하나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견눈으로 안방에 들어가는 척하면서 담장 쪽을 봤더니 눈동자 하나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생각난 게 있었어요. 시집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 근처 산속에 아기 잡아먹는 귀신이 산다는 거야. 와, 이거 위험하다. 어떡하지? 냅다 부엌을 뛰어가서 생선 그 토막 열쇠 쓰는 그 막 고기 막 큼직큼직하게 어, 큰 식칼을 그냥 냅다 집어들고 뛰쳐나왔어요. 니네 먹고 가서 뭐하노? 어? 허치끈이 하면 내가 가면 안 될 기다. 아이고 사람들 여 좀 보소. 그래, 도움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동네 사람들이 그치 맞아, 듣고 맞아. 올 거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한 거지. 옛날에 그랬죠 뭐. 왔죠. 그리고 담장 넘은 그것들도 후다닥 또 몸을 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뭐야? 왜 안 없어져?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을까? 갑자기. 담장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 올라오는 거야. 아, 뭐야. 그러더니 어둠 속에서 그게 아무도 안 오네. 진짜. 그거를 시작으로? 어 정말 무섭다. 시작으로. 담장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내미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나를 가리키면서 수군대더라고. 뭐라고? 혼자 있지? 그렇지. 내가 혼자 있다고 했잖아. 가자. 지금 가져오자. 가져와? 가서 가져오자. 뭘 가져와? 기 돈? 나는 얼른 마당을 가로질러 가서 대문에 빗장을 걸었어. 시커먼 그림자들이 대문 밖에서 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등 뒤로 이렇게 대문을 막고 서 있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 아줌마, 어제 애기 낳지? 어? 애기 다리 하나만. 뭐야? 다리 하나만, 팔 하나만. 허벅다리 살이라도 좀 줘. 왜? 너희들 이 안으로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우리야 좀이라도 건드리면 너희 다 죽일 뿌리기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대문 밖이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그것들이 대문을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곧 나무로 만든 그 대문이 팍팍 부서지기 시작했어. 되게 튼튼하지 않았어. 그리고는 그 틈으로 갑자기 시뻘건 팔 하나가 쑥 하고 나와. 그리고 그 빗장을 잡고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와. 나는 그 손을 보고 깜짝 놀라서 대문에서 도망을 쳤어. 어떡해. 결국 그 손은 빗장을 내던지고 대문을 열었고 그 시커먼 것들이 마당으로 막 쏟아진. 여러 명이야. 뭐야 이거. 처마 끝에 달아놓은 전국 불빛에 그것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머리는 다 산발이야. 그리고 눈만 빼고 온 몸을 붕대로 칭칭 감아놨더라고. 그 시커먼 것들이 한 몸처럼 한 대 딱 뭉쳐서 몸을 흩어. 이러면서 나한테 천천히 걸어오는 거야. 아줌마, 우리 진짜 아프고 힘들어. 이렇게 부탁할게. 팔 하나만. 어, 미쳤어. 다리 하나만. 저 뭐야? 나는 마루에서 벌벌 떨면서도 요강이나 신발을 미친 듯이 던졌어. 가! 근데 갑자기 그 무리에서 꼬질꼬질한 여자가 하나 툭 튀어나오더니 자기 품에 꼭 안고 있던 거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거 뭐야? 그 여자가 안고 있었던 건 어린아이였어. 아, 여기도 모성이네. 우리 애 좀 살려줘. 애 엄마가 울부짖으니까 그 애기가 우는데 기운이 없어서 꼭 강아지 새끼가 낑낑대는 것 같은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측은하더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안방문 안쪽에 애기 칭얼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애기 있다. 저기 애기 있다. 그것들 표정이 확 바뀌더니 안방 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야. 안 돼. 미쳤나 봐. 나는 시칼 하나만 딱 들고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방 문고리를 확 잠갔지. 근데 대문도 부수고 들어왔는데 안방이 얼마나 우스웠겠어. 안방 문이 창호지하고 뭐 밖에 없는 거고. 문고리가 몇 번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거리더니 그것들이 문을 팍팍 또 치기 시작했어. 나는 애를 안고 벌벌벌벌 떨면서도 한 손에는 시칼을 몇 번이고 이렇게 고쳐 잡으면서 부서지는 그 안방 문을 쳐다보고 있었지. 결국 문이 덜컥거리면서 열린 그때 이놈의 자식들 썩 물러와라! 담장 밖에서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물러왔어. 도와준 사람. 저 멀리 누가 한 손에 시퍼렇게 벼린 낫을 번쩍 들고 뛰어오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이였어. 남편. 햇사람 남편. 동네 사람들을 죄다 몰고 뛰어오고 있었던 거지. 그 시커먼 것들이 그걸 보더니 튀어나갔어. 근데 그중 하나는 끝까지 날 쳐다보면서 우리도 살고 싶어 그래 하고는 나가는 거야. 그 후에 우리 집은 부서진 대문과 안방 문을 아주 튼튼하게 다시 고쳐서 달았어. 그리고 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마을 청년들이 우리 집을 번갈아 가면서 지켜줬지. 밤마다 동네 아기들을 한 집에 모아서 다 같이 자기도 하고 니네 엄마는 그 덕분에 무사히 자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손주도 이 할미가 집에 혼자 있지 말라는 거야. 자, 외할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은호 씨는 그게 궁금한 거야. 그 애기 잡아가는 귀신은 누구야? 진짜 귀신이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아니요? 귀신 아니야. 저으시면서 사실 당시에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산에서 모여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 환자들 사이에서 깐난 아이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돈 모양이었던 거죠. 진짜였어. 그래서 마을을 기웃거리다가 대문에 금줄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알고 알고
그 집 갓난 아이를 잡아가려고 몰래 혼자 있으면 데려가려고 내려왔던 거라고 하더라고. 사람이었어. 외할머니는 그래도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의 엄마만 생각하면 그래 그 마음이 이해는 간다 하셨대요. 은호 씨는 지금도 이 사연을 슬프고 아픈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